메모리 내가 잘 깎어. 그냥 이제 좀 낙생김. 개그맨 동생들이 먼저 저한테 자기 머리를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저 양세형 씨 동생. 양세찬 씨. 같이 웅이 아버지 했던 웅이 아버지. 뭐 그런 친구들이 제 고객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이 개그맨 친구들의 머리를 잘라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인물이 좋은 친구들이 아닌데 인물이 확 산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제 고객이 굉장히 화려해요. 웬만한 강남 미용실보다 더 스타들이 많거든요. 어떤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 누구였어요? 어떤 사람들? 가장 VIP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동건 씨. 어휴, 야. 이동건 씨. 내 안에 너 있다. 라이브의 신 박효신 씨. 월드스톱 B 씨. 마성의 게이 김재욱 씨 아시나요? 김재욱. 여기 마계라고 부르는데요. 나쁜 남자. 네. 이분은 머리가 항상 장발이셨잖아요. 한 10년 정도 이 장발을 유지를 하신 거예요. 머리를 스포츠로 잘랐는데 항상 가운데 가운데 탔더니 이 짧은 머리가 가르마가 항상 타 있어요. 스포츠 머리인데도 스포츠 머리인데 진짜 재밌겠다. 한 4cm 되는 머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. 항상 이렇게 몰아줘야 되거든요. 네. 다들 잘생겼네. 그 개개인의 특성을 다 파악했네요. 그렇죠. 이게 사람마다 머리통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럼 이동욱 씨는 머리 누구한테 깎았어요? 아, 저는 처음에 최자 씨한테 맡겼었어요. 다이나믹 듀오. 와, 정말 머리 개판을 만드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버섯인 줄 알았어요. 옆만 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버섯처럼 버섯돌이 버섯돌. 네. 김재원 씨한테 도움을 요청했죠. 아, 살이 무서워. 근데 김재원 씨가 또 손재주가 좋으셔서 머리를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. 네. 군인들은 머리가 짧잖아요. 네.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 옷에 너무 막 박혀서 이게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게 없으니까 장비가. 이걸 또 세탁기에 돌리면 다른 옷들까지 다 머리카락이 오는 거예요. 몇 번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아, 옷을 벗어라 그러면. 그래서 벗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벗기 시작했어요. 속옷에 묻으면 진짜 따가워요. 맞아요.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서 막 박히는 거예요. 몸에. 왜냐면 어차피 머리 자르고 바로 샤워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만의 안목적인 룰이었어요. 머리 깎고 나면 무조건 샤워. 저도 다 벗어요. 무조건 깎아주는 사람도 벗어요. 내가 처음에는 저도 빨개 벗었는데 남자 둘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빨개 벗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아니 근데 놀라운 게 그 홍보 지원단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. 뭐 라디오도 하고 리얼 버라이어티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김준 씨 뭐 했어요 그거에서? 국군 방송의 꽃이죠. 위문 열차. 아, 위문 열차. 붐 씨가 붐씨를 봤었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국군 방송 위문 열차. 이것도 있잖아. 배웠어요. 이렇게 2년을 진행했거든요.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. 뭐 뮤직비디오도 찍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국방부에서 추진을 하는 군가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예요. 좋았어요. 멋진 사나이라는. 좋다 좋다. 멋있는 사나이. 이 노래를 다시 편곡을 해서. 누가 불렀어요? 처음에 박효신 씨, 가수 유승찬 씨, 래퍼 미스라진 씨 이렇게가 편성이 됐어요. 박효신 씨가 보면 좀 슬퍼지지 않나요? 어떻게 불렀나요? 멋있잖아요. 멋있는 진짜로. 아, 근데 진짜 비슷해요. 진짜 정말 비슷해요. 아니, 좀 슬퍼지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다행히 노래 편곡을 굉장히 빠르게. 약간 락 버전으로 신나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미스라지 씨의 막 랩도 들어가고. 나는 내 멋있는 사나이. 눈빛은 내보다 찬란해. 사랑은 뜨겁게. 김지훈 씨가요? 제가 이렇게 아는 측근을 통해서 들은 결과 그 지훈 씨 아버지가 뭐 CF에 출연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CF 모델이세요? 네, 활동을 하신다고. 맞아요? 이거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. 그럼 맞나 보네.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시고 은퇴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고는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. 근데 어느 날 최불암 선생님하고 이게 사석에서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대요.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 연기자 연예인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네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.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랑은 안 닮았는데 굉장히 약간 신성일 오~ 굉장히 멋지게 머리도 이렇게 백발로 이렇게 해가지고
굉장히 좀 풍채도 좋으시고 네. 저보다 키도 크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버님이요? 네. 야. 아버님.